소아시아의 통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조금만 하다 말할게. 페르시아랑 소아시아 통일 보도록 하자.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통일. 아시리아 볼게요, 아시리아 민족이요. 소아시아를 통일합니다. 우수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 대단하네. 기병도 보유하고 있어요. 기원전 7세기예요. 이때 뭐 청동기인데 뭐 이거 가지고 완전히 날라다녔겠네. 그지? 싹 쓸고 다녔겠네. 싹 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시리아 그다음에 최초로 서아시아 아시리아가 나오죠. 이집트랑 뭐다 통일한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아시리아가 나오죠. 여기가 이집트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위에 동네가 뭐예요? 시리아잖아요. 이스라엘, 시리아 나온단 말이야. 요르단 이렇게 요 지금 요 요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죠? 이라크까지네. 맞아요? 저기가 들어간 데가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요 라인이네. 맨 처음에 그지? 맞죠? 시리아랑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뭐 대충 잡아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 그지? 메소포타미아라고 대충 가는 거야. 거기는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강압적 통치로 다른 민족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통일을 이룬 지 1세기도 채안 돼서 멸망했어요. 오리엔트 지역 분야 볼게요. 별 3개 있네요. 다 볼게요. 저거는 봤고요. 그죠? 아시리아의 강압적 통치. 아시리아는 피정복민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또 세금을 많이 거둬요. 가혹하게, 가혹 통치라고 그래. 강압적 통치, 가혹 통치예요. 돈 뺏고 살던 동네에서 딴 데로 옮겨버리면 못 살지, 그지? 완전히. 오리엔트,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랑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켜서 오리엔트라고 해요. 시리아 아까 지도에서 봤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야, 그지? 맞아요? 이집트까지 오리엔트라고 하네요. 오리엔트 지역이 분열되었다. 지금 여기가 오리엔트인 거야. 여기 이집트 지역, 그죠?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 이 위에, 아까 그 시돈이야, 사돈. 여기에 아까 원장님이 그렸던 그, 뭐야, 이, 비단길이지? 그지? 비단길, 그지? 비단길이 저기까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좀 이름이 길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서아시아를 재통일합니다. 언제? 기원전 6세기경에. 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를 재통일합니다. 발전. 다리우스 1세 때는 대제국이 됩니다. 지도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아시리아가 요거고 그 다음에 성립기 초기죠. 페르시아의 영토예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때 최대의 영토는 저기까지 가네요. 저기.
여기가 어디야? 이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이 뭐예요? 이란이죠, 이란. 여기까지가. 그죠? 이란하고 뒤에 카스피해 뒤쪽이니까 투르크메니스탄하고, 그지? 그죠? 카스피해 뒤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그지? 다리우스 1세 때 대제국이 됐다. 그저 뒤에까지인 거 봤어요. 그죠?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전국을 20개 주로 편성하고요. 총독을 파견했어요. 총독 감시를 위해서는 감찰관을 파견했어요. 감찰관이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렸어요. 각 지역이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령관도 보냈어요. 자, 중앙 집권하려고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랑 역참재. 역참재가 뭐야? 도로 곳곳에 숙소랑 말을 제공하는 역을 설치한 거예요. 관리가, 왕의 관리가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왕명을 빠르게 전달되도록 역참재를 도입한 거야. 그지? 언어와 화폐도 통이라고요. 지역 간의 교류가 확대됐어요. 그죠? 이게 있으면 확대되겠죠. 상업이 발달해. 그렇죠. 언어랑 화폐랑 도로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겠죠. 상업이 발달하면 금화랑 은화가 유통이 됐어요. 그죠? 관용정책.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 강압적 통치. 가혹 통치였는데, 어디가? 아시리아가.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이야. 정복지 주민을 갖다가 걔네들이 지네들 언어도 쓰게 해, 종교도 믿게 해, 그대로 법도 인정을 했어. 말 그대로 자치를 허용한 거야. 피정복민의 저항이 적어서 약 200년간 통일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는 강압적 통치 때문에 1세기도 안 돼서 멸망했는데, 100년도 안 돼서 멸망했는데, 얘네는 200년간 통일 제국을 유지했어요. 왜? 관용 정책 때문에. 멸망은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원정 실패합니다. 으로 세력이 약화돼서 지방 총독들이 아까 총독 보냈다고 그랬잖아. 총독 하려고 감찰하려고 감찰관 파견했는데 반란을 해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으로 힘이 없어졌는데 총독들도 반란하고 알렉산드로스한테 정복당한다. 내일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